후드 라인 금지, 척추 라인 금지. 오, 오! 그래서. 저 필요 없지 않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개! 가! 진짜 이따 주세요. 힘이 나겠어! 이제 레슨 끝나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레슨. 어머! 선생님! 어머! 선생님! 죽은 건가요? 예, 인사체험 중입니다. 복권 운동도 시켜주는구나. 아, 그건 차라 아니에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죄송한데 손 아닌가요, 손? 야, 그래도 나래야 대단하다. 너 오늘 나 혼자 녹화했는데. 야, 시험 봐 보고 갈 거지? 바로 하는 거야? 바로 수도 까는 거? 아니, 뭘. 연습하고 들어가려고 일찍 왔는데. 오빠도 일찍 오네? 너 때문에 일찍 온 거 같은데? 구경 좀 하고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서 그 사인 하나 해주세요. 아, 씨, 너 오늘 녹화 없으면 딱 낯설각인데. 그러니까, 아우, 시원 오빠 빨리 와가지고 후드로 맞는 거 보고 가려고 했다. 근데 이게 시원 오빠와의 이 스파링이 뭐 내기가 있어? 내기? 아, 걸고 할까, 그러면? 앞니 두 대 걸고 해. 왜 앞니를 걸어요? 어때? 배운 거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거 같기도 하고. 제작진분들은 지금 언니 이거 하는 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맞죠. 아, 혹시 여기서 지금 뭐 복싱 배우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안 말도 안 하시는구나. 원래는 있으시면 꽤 가창게 봐야 되거든요. 아, 선생님 왜 안 와? 선생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오늘 이틀째야? 두 번째야?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언니랑 붙을 수 있냐고 하더니 몸무게 비슷하면 붙을 수 있대. 몸무게 비슷하지 않아? 키는 상관없대. 그 내가 똑같이 물어봤어. 키는 상관없대. 키는 상관없대. 그래서 너한테 맞춰서 내가 타점도 연습했거든. 나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정강만. 뭘 알아요, 연습을 하죠? 왼쪽으로 좀 롤 그것만 조금 연습해도 자세가 나온다 했잖아. 지금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때려야 된다고요, 오늘. 다시 보니 잘해요? 지금 부시장 뭐 하는 거.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원투? 원투. 오,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우와! 하나 둘 셋 넷. 하고 우리 스위치 했었죠? 그렇죠. 길긴 기네. 그 닉네임 그 청담동 자벌레 이런 거 해. 딱 좋네. 제가 코리아 좀비 저 캡사이신입니다. 어, 자벌레 마음에 들어. 그렇지, 자벌레. 잘하는데? 시원 오빠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지하게 시원 오빠 그 실비 보험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게 산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가장이고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치아보험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자. 아, 여기 사우나인가요, 여기? 네. 아니, 이제 제작진하고 잠깐 얘기 좀 특약으로 아니. 치아를 꼭 확인해보라고. 보험 있으신 것 같은데? 오, 그래요? 아, 보험 있으면 날라가도 돼요, 이빨? 아, 뭐 이제 돈은 안 되니까. 아, 돈은 안 되니까 날라가도 돼? 선생님, 그럼 저는 시원 오빠 올 때까지 좀 씻고 기다렸다가. 어, 너 여기서 씻는구나? 예, 예. 다 연습하자. 이따 다시 올게요. 어. 예. 자, 여기가 제 배, 여기가 배 쪽이에요. 여기. 아니요, 이 시원 이빨. 어? 아니. 좀 더 그럼 위로 차볼래요? 위로. 그렇지.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이 정도 남는 거랑 쭉 펴주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상대방이 이 정도 남으면 들어오고 잡히면 못 들어와.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펴야지, 무릎을. 아, 그러다 그쏘 때리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지승 씨를 보죠. 가장이고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아, 나 저기 뭐지? 착한 글러브로 바꿔 끼야겠다. 좀 말랑말랑하고 가벼운 걸로 갖고 왔어.
이거는 그냥 저기 피트니스에 쓰는 복싱 글러브인데 이거는 12온스짜리야. 이거 너무 무거워. 선생님한테 이거 끼고 그리고 이시언이한테 이거 이시언이다. 목소리 들렸어 방금. 오빠! 나를 갔어? 아니 나를 샤워하고 있어. 10분만 기다려줘. 왜 이렇게 자주 오빠 빨리 옷 갈아입고 웜업해. 너랑 진짜 해? 두드려 맞는 준비. 나는 내 운동 3시부터인데. 오셨습니까 형님? 지금 선생님 가드 썼어. 오빠 때리는 거 연습하려고. 아 나는 두 분이 싸우는 게 너무 보고 싶어요. 얘 얼마나 잘하는데 얘 이길 수 있는 몇 명 없어 여기. 자 혹시 움직여 봅시다. 네. 팔 뻗어봐요. 팔 뻗었어. 다 왔다. 킥. 그렇지. 몽골에서 마레코비치라고 그래. 마레코비치! 언제 하냐고 둘이. 지금이란 치아 부분만 뭐 있어? 치아 부분만 그리고 싶었는데. 마레코비치 한번 해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 혼자 산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녹화 잘해. 확인하시고. 예, 파이팅입니다. 아, 그것도 해? 얼마 세게 때리려고 나를. 맞춰봐. 뭐야, 이거. 보내고 집에 가야지. 나는 이거 오빠 아플까 봐 작은 거 갖고 왔는데 글러브. 선생님한테 이거 끼고 그리고 이시언이한테 이거 끼고. 제가 장검이보다는 갖다 드릴 테니까 서로 킥 차면서 연습 주거니 받거니 드릴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 오빠 여기 서봐. 이씨 미국에서 짜증나게 7년 전 이야기로 지금 이제서야 그래서 아씨 어제 우리 시청률 잘 나왔는데 이러지 말자. 아 시청률 잘 나왔어? 1등 했어요. 시즌 최고. 감사합니다. 저의 등장으로 1등 했어요. 처음 나온 거야 오빠 어제? 아 축하해. 9.6% 뭐가 9.6%래? 어제 시청률 되게 했죠. 선생님 복수해주세요. 아 이거 혜진님 차셔야죠. 혜진님 거예요. 나 근데 민우랑 몇 번 스파링 이렇게 같이 하거든 쉬엄쉬엄. 그거 원래 엄청 재밌어. 얘 절대 안 맞아 진짜. 아 지금 스파링 하자고요? 네 선생님. 빨리 해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죽었다 오빠 이제. 한 대도 못 때려? 한 대 스쳐 우연히. 스쳐서. 선생님 저기 코를 공략해주세요. 거기가 피가 잘 나니까. 피나면 코피나면 코 부러진 거야. 네. 보험 있으시죠? 아이 뺀질 않겠지. 어우씨 어우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아 선생님 반지 마요. 야 코만 봐요. 코를 때리라고요! 빨리 일어나셔야지, 일어나셔야지.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어디 도망을 가? 어디 등을 보여, 선수가! 아, 저거 파고. 그냥 펀치를 왜 때려? 엄마 아파, 진짜. 뭘 때리지도 않았는데, 뭘. 닿기만 했는데. 이거 맞아. 카메라 했다고 좀 더 주먹을 많이 내네. 티났습니까? 아 너무 빠진다. 또 잡혔어. 또 올라탔어. 아 이거 굴욕적이다. 넌 카메라에 딱 묶고 고생했습니다. 카메라에서 좀 오바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지 않습니다. 자, 바로 붙어.
지금이야. 빨리 붙자. 빨리 붙고 진짜 오늘 참교육 한번 시키고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시작하자. 그래. 선배님 네. 목표가 뭐예요? 목표요? 얼굴 몇 번 때리는 게 목표예요? 아니 목표라니요. 목표 시현이 형 얼굴 2대 이상 때리기. 시현이 형 목표는 2대 이상 안 맞기. 아유 무서워요. 아, 빨리 해봐 해봐. 자, 자 후드라인 금지, 척추라인 금지, 그 다음에 낭심. 난 오직 낭심만 본다. 3, 2, 1, 5. 오, 아, 오. 너? 어 몰았어 몰았어 몰았어. 에이. 에이. 오. 네, 왼발.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아니, 알았어. 빨리, 빨리. 뛰었어. 오. 오. 아,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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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야 나가 거꾸로 했는데. 아 오늘 거 패기 처음은 해 이거. 한 1년 배운 뒤 다시 도전해라. 너무 단기 속성으로 하셨어요. 유튜브의 노예야 노예.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안 나오시겠네. 이제 수영 부른데. 박태환이랑 수영하기로. 아 이 시간 짜증나네. 왜? 팔도 짧은데. 다시 해 그럼. 이게 두 대는 아니고 한 대 맞추는 걸로 한번 해야 돼. 오케이 다시. 초자 좀 다시 다시 떨어져서 코너 가자 코너. 아이 어제 반응은 너무 좋아. 아이 어 좀 자신감 생겼어 너무 좋아. 어 좀 자신감 생겼어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자신감 생겼다. 아 내 필살기. 아, 필살기. 필살기네요, 형님. 이거 집에 가고 싶대. 아니, 저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처음보다 훨씬 나았어요, 근데 진짜. 피디님들도 오 했잖아요. 웃음 싹 뺀다. 오케이, 다시 1분 30초만 집중해보자, 자. 파이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라 했어요? 치우고, 자신 있게.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이번에는 도끼가 있어,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렇지? 그래, 하나 가까이 서 있으니까 리스크해야 돼. 내 팔꿈치 다 피라고 했잖아요, 혜진이. 아, 이 ᄉ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힘들어. 오, KO 펀치 날렸어, 야. 아, 연기자는 연기자다. 아, 연기. 왜 연기예요? 오늘 재민이 약간 내 유튜브 찍는 느낌인데? 오빠 맞아 들어왔네. 아 너무 슬프다 접대 스파링. 왜? 오빠 오늘 나한테 해준 게 접대 스파링 아니야? 장난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세게만 안 쳤을 뿐이지.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썼어. 어, 오빠 오늘 그럼 스파링 해? 응. 누구랑? 그냥 엄청 많아 사람. 오늘 3시도 운동하고 가세요? 응. 와. 여자 선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뭐 박나래가 할 수도 있지. 몽골 선수. 너도 저기 하고 가. 그때 해야 제가 제대로인데, 그치? 알았어, 구경할게. 그거 찍어, 그거 찍어. 찬성이한테 물어봐야 된다. 찍으라고 하겠지. 오늘 안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안 오지. 진짜? 아, 진짜? 어, 어느 순간에 구경했어? 아이씨. 오빠, 우리 이러고 있을 때 보고 와서 보고 왔대. 관심도 없어. 지금 오늘 하루 매출에만 지금. 네, 해줄까? 너 열심히 하고 있길래. 저기 스케치 해도 돼? 네? 이따가? 네, 3시에 시작. 오케이, 허락 받았음. 카메라 오니까요. 아, 무슨 소리? 아, 또 열심히 하자, 또. 네, 다 쏟아요. 레디 봤을 때는 사실 모자란 게 너무 많거든. 정찬성 유튜브야? 뭐야 저기 나는 하나도 안 찍고 저기만 찍고 있어. 저기야.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아 뭐야 정찬성 채널이잖아. 아 속상해. 아까는 시원이 형 채널이었고 지금은 찬성 형 채널인가요? 찬성 형. 이따가 관장님 우리 3시에 같이 해도 돼요? 멀려 운동? 어 같이요. 어떡해요 저희 운동하는 거 봤다니까. 다 할 수 있어. 아 오늘 제 덕분에 살살 하겠네요 운동. 빡세게 해야지 형. 자 앞으로 둥글게 앞으로 보여줘 세현아. 이렇게 발끝을 손바닥 터치하는 거 계속. 준비 시작. 하나, 둘. 손 터치 발가락 엄지발가락 터치. 이리 땡겨. 하나, 이거 넷, 넷, 다섯. 점프. 그렇죠. 여덟, 아홉. 진짜 힘들어. 발이 안 닿아. 와. 야 열심히 해야 돼. 발이 안 닿아. 편집해 주나 선수들만 빨리 오케이 다리 풀고 좋았어 친구들 안 하던 얘기가 갑자기 제가 2시간 운동했잖아요. 2시간 운동 자 무릎을 앞에 짚고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줘. 하나 둘 10개 갑니다. 자 누나부터 10개 됩시다. 준비 시작. 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힘이 나겠어. 야, 숫자를 일단 줘야 힘이 나겠어. 숫자를 크게 해줘야지. 와, 장난 아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아, 근데 왜, 관장님 왜 안 하세요? 제가 하면은 애들 열심히 안 해. 그럴 리가요. 아, 진짜로. 봐주고 지랄을 해야지. 자, 발바닥 터치. 두 개, 네 개, 네 개. 표정을 저렇게 해야 돼. 두 개. 자, 처음에 10개 갑니다. 준비, 시작! 10개, 고! 네 개, 고! 네 개, 고! 두 개, 고! 네 개, 고! 10개, 고! 빨리. 야, 이 시간 내 다리 있어. 아, 혜준이 나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끝까지 해야지 그냥. 가시. 정관장 고집 있다. 갑시다. 준비. 빨리 오세요. 준비. 열심히 합니다.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개, 고! 두 개, 고! 두 개, 고! 빨리. 하나, 둘, 아, 셋. 다섯, 셋, 넷, 다섯. 찬성아! 여기까지. 너 왜 그러니, 누나한테? 야, 왜? 땀이 별로 안 흘린다. 나 원래 땀이 안 나. 말도 안 돼. 못 믿네. 지금 얘기 땀이 안 나, 준영아. 아, 아니야, 지금 저 원래 땀이 안 나요. 어? 땀이 안 난다고요? 아니야. 또 자극하네 또 이렇게. 너 조용히 해, 이 시간. 땀이 안 나네, 안 해지. 10번밖에 안 했어. 10번밖에. 4개, 고! 숫자를 이따 줘야 힘이 나겠어. 잡히고 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좋아. 무릎을 꿇게 만들든지 이것도 너무 안 고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저렇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시원. 근데 그게 안 돼. 빨리. 와 이시원 이제 드 마지막 나가는 거야? 마주로. 운동 잘 하셨어요 선배님? 어? 할 거 없으시죠? 기다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스파링 하고. 어우 그럴까요? 글러브 터치. 인사. 뭐야? 아, 정수리를 터치하시네.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던져야지, 맞추지. 아우, 씨! 아우, 씨! 아, 진짜 나! 아이고. 아, 엔딩? 네, 엔딩 괜찮았어요? 아, 어지러워. 안 또 갖고 있어? 5분이 길어요. 나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정수리 한 20방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렸고요. 선크림이랑 화장도 약간 되어 있는 상태여서 클렌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싱은 아침에 주로 조깅을 하는데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아, 뭔가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조금 빡세게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시원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럼 복싱을 하러 체육관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요즘 킥복싱을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좀 힘든데 안 하던 운동이라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땀 흘리고 막 붓기 다 빼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굴 붓기가 쏙 빠졌잖아요, 여러분. 클렌징을 했고요. 저는 요 아이를 써볼 건데요. 역시 포커스가 또 안 맞네요. 디오디너리 글리코릭 엑시드 7% 토닝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꾸준히 사용하던 아이예요. 제가 가끔 좁쌀 여드름이 몇 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알갱이가 굵은 스크럽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건조해져. 피부 톤과 결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면서 뭔가 피부결을 정리하고 싶을 때 눈가, 입술 주변 이런 데는 피부가 얇아서 조금 피하는 편이고요. 여드름이 올라오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턱, 볼, 이마 올라오면 이마 살짝 닦아내고 그래서 각질을 걷어내는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아, 그리고 이 아이가 주름 케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묵은 각질을 닦아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걸 써줘요.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템프로. 이거는 매일 쓰셔도 돼요. 난 많이 할 거야. 나 목까지 다 발라야 되거든. 이 세럼은 과도한 유분을 좀 줄여주고요.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기능이 있대요. 바르자마자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이렇게 하고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정말 피부가 뭔가 되게 고통스러운 시즌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피부를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배고파. 이제 뭐 좀 먹으러 갈까? 뭐 훈련을 할 때 어떤 내가 목적을 갖고 해야 내게 되지 와가지고 막 싸우기만 하면 그건 아마추어잖아. 네. 우리는 운동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와라. 어떤 기술을 성공하고 오늘 뭐 할 거고 이런 걸 생각해서 오라고. MMA가 믹스드 마샬 아츠의 줄임말이었구나. 좀 멋있었다. 좀 찍었어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멋있었단 말이야. 아, 멋있었어요. 좀 멋있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안 듣고 있었어요. 아이씨.